그래서 그리고 방금 얘기를 이렇게 눈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있고 0과 1 사이에 1을 10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죠? 1을 10등으로 나누게 되면은 0.1, 0.2, 0.3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이게 1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우리가 이 전체를 1이라고 보자는 거죠. 전체를 1로 보자면은 이게 0.1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0.1. 그죠? 그리고 이만큼이 0.1이면은 이만큼은 어떻게 되죠? 0.2가 되죠. 이만큼은 0.4, 0.4 이렇게 될 겁니다. 0.4에다가 한 칸이 더 있으면은 0.41이 되겠죠. 그죠? 0.42, 43, 44, 0.44가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개념을 이렇게 눈금자에 표시하게 되면 0.1, 0.2, 0.3 이어지고 0.2와 0.5 사이에 어떤 중간점에는 0.25가 되죠. 그죠? 0.4에서 한 칸이 돼 있으면 0.41이 되는 거죠. 0.6과 0.7 사이에 0.69가 있을 거고 0.69와 0.7 사이에는 0.695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빈틈없이 이다 채워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끝도 없이 무한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